짜장면, 자장면. 네. 이제는 자장면이 표준어였고 짜장면이 표준어가 아니었거든요. 네. 근데 2011년 8월 31일 날 이제 복수 표준어로 올라갔어요. 그래서 자장면이라고 써도 되고 짜장면이라고 짜장면도 써도 돼요. 되고. 근데 그때 같이 올라간 게 간짜장이에요. 네. 간자장도 표준어고 간짜장도 표준어예요. 네. 그러면 손짜장은요? 손도 두 개 다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손자장, 손짜장. 그러게요. 그게 당연한 건데 네. 손짜장은 사전에 안 올렸어요.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? 모르겠어요. 일부러 빼셨는지 아니면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. 그래서 손짜장은 표준말이 아닙니다. 오. 이런 걸 저는 이제 아니 우리 법도 입법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요. 전부 다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방송국에서는 또 사전에 있는 것만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건 손자장이라고 떼었어야 한대요. 아. 뭐 그런 말도 있고요.